뭐랄까 조심을 해야 되는?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면역력. 빠밤. 빠밤. 많은 분들이 감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그냥 뭐 감기, 뭐 몸살, 이게 기온 차가 나서 그런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이제 기온이 사실 이제 기후가 변화할 때 몸이 네. 제대로 적응을 못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먼지 유입이나 이런 것들도 아. 많아지면서 사실 안 좋아지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네.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낮에 따뜻하다고 좀 네. 얇게 입고 나왔다가 아. 감기 걸린 경우들도 있어요. 네. 자기의 어떤 신체 능력에 대한 자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면역력 떨어졌다고. 그 진짜 많이 듣는 얘기죠. 네, 면역력 떨어져서 고기 먹어야 된다고. 보양식 먹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그 스태미너나 아니면 몸의 신체 능력이 떨어진 거랑 면역력 떨어진 거를 좀 혼용해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사실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항상 네.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네. 말고. 이게 뭐 마치 많이 싸우면 뭐 힘 센 놈이 제일 센 것처럼 아. 약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면역은 적당해야 돼요. 어? 면역은 막 무조건 막 많이 뭐 컬렉팅 한다고 해서 좋은 뭐 약간 이런 어떤 조절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아. 너무 많아도 네. 혹은 너무 떨어져도 사실 문제가 다 될 수 있어요. 면역력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뭐 그런 건강 기능성 식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것처럼 네. 네. 그렇게 보이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과잉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난 질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아니면 이런 거죠. 보통은 우리가 딱 이렇게 치면 그냥 이렇게 쳤는데 아! 쉣! 부러진 것 같아! 이제 남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자극들에도 너무 과민 반응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과잉 면역 반응인 거고 이제 대표적으로 비염, 네네. 천식, 뭐 아토피 이런 것들이 다 과잉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들입니다. 오! 우리 주변에서 이제 네.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어떤 질환들이거든요. 흔한 질환이에요. 네. 오히려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론 떨어지면 면역 저하 때문에 막 감염이나 이런 거에 취약해지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면역이라고 하는 게 꼭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적당해야 돼요. 네, 적당한 수준에서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만 건강한 거지 이게 막 무조건 막 너무 높고 막 뭐든지 다 방어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 그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로 면역 억제제를 주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염증성 질환, 만성 염증성 그렇죠. 질환인데 면역을 억제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잉 면역 반응 때문에 나타난다면 그 과잉 면역 반응을 줄여주기 위한 면역 억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막아주는 게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긴 하지만 네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는 거고 50이라는 만큼의 자극을 주면 몸에서도 50 정도의 반응이나 그렇죠. 뭐 방어력을 근데 막 5천 반응이 오면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뭐든 적당해야 돼요. 돈도 그렇죠. 너무 많이 많으면 좋으려나요? 아니요. 돈은 무조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근력, 스트렝스도 무조건 세면 좋습니다. 네. 50 정도 들어왔을 때 50 정도 이렇게 내가 반응을 해주는 게 좋은 거지 네네. 50 정도 했는데 만약에 20 정도 반응이 나온다면 면역력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떨어진 상태고 그렇죠. 그다음에 50보다 오버해서 나오면은 약간 과잉돼 있는 거. 일종의 중용이랄까요? 아. 중용을. 제가 원장님 제가 네. 3년 정도 된 거. 3년 정도 감기나 몸살이나 이런 거를 앓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운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식사 같은 것도 잘 챙겨 먹고 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건강하게 제가 이렇게 몸을 관리를 해서 면역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감기가 안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면역이 적당해진 거예요. 아,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보통 그러면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면은 감염되는 쪽에 좀 취약해지는 거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누구인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난입하고 싶었어. 바보가 한 명 들어와서 동네 바보가. 면역력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쉽게? 예, 쉽게 뭔가를 먹어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면역력을 좀 이렇게 그 향상시키는데 좀 좋은 거. 비타민 같은 건 괜찮을까요? 비타민? 조금 뭐랄까? 조심을 해야 되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해요. 비타민. 이 문제는 뭐냐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이 과잉증과 부족증의 중간인 안전지역이 굉장히 좁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 먹으면 과잉증이 생겨버리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부분의 수용성 비타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 되지만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그게 축적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비타민을 꼭 챙겨 먹으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실제로 저도 잘 챙겨 먹지는 않습니다. 네네. 비타민류도 생각보다 막 그렇게 무조건 챙겨 먹을 필요가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정말 뭐 저는 꼭 먹어야 된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비타민 D 같은 거는 네네. 햇빛만 보면 되는데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비타민 D를 먹는다. 그냥 점심시간에 10분씩 걸으세요.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면역력을 좀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심지어 뭐 햇빛 보면은 비타민 D 생겨 뭐 뼈도 튼튼해져 하는데 그쵸. 뼈 튼튼해지는 거 맞겠다고 칼슘 챙겨 먹고 비타민 D 챙겨 먹고 막 이러는데 그냥 햇빛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네. 사실 현대인들 중에 영양소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경우는 있어도. 한반도가 생겨난 이래 지금 우리가 가장 잘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양이 과잉이죠 지금. 네,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가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뭘 너무 많이 먹어서 이런 건 아닌가 라고 고민해 보시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면역력 떨어지거나 약간 그러면 몸이 화하다 이러면서 뭘 먹어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뭘 먹어서 해결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햇볕을 보면서 햇빛 보고 조금 그동안 지쳤을 때 위를 조금 편안하게 놔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곰국은 생각보다 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칼슘이 아니에요. 운동하고 그냥 적당히 드세요. 네. 자, 오늘도 재밌고 즐거운 건강 이야기 최실당의 피튜브.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